농구모델 박미향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제가 가을에 수확해서 그동안 말렸던 호박이랑 고추랑 고구마 손이랑 찐고구마랑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말려가지고 다 건조가 됐거든요. 햇볕에 아주 많이 말렸어요. 비타민 D를 듬뿍듬뿍 맞게.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제가 보온에 장에 가가지고 이 양파망을 샀어요. 아, 엄청 많이 그러셨군요. 샀네. 보는 거 보니까. 양은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오늘은 이제 다 말린 거를 걷어가지고 보관하려고요. 겨울 동안에 이거를 이제 떡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이제 나물도 만들어서 먹고 그러려고 지금 이제 걷는 중이에요, 다. 충분히 잘 마른 상태인가요? 아유, 이거를 지금 거의 뭐 거의 한달 동안 내가 이거를 꿉꿉하면 내놓고 덧놓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가지고 잘 말렸어요, 아주 이렇게 말리는 넓게. 것들이 상당히 많네요. 오예, 이쁘다. 자, 뭐 뭔지 소개 좀 해주세요. 자, 아, 지금 걷는 것이 호박오지. 이게 호박. 제가 아주 두껍게 깎아가지고 진짜 이거를 오랫동안 말렸는데 이렇게 얇아졌어요. 아, 근데 이거를 이제 그렇군요. 물에 불리면 또 통통해져요. 굵게 나와요. 쫀득쫀득하고. 예, 그래서 호박, 이거 늙은 호박이랑, 또 저거는, 그냥 일반 호박. 젊은 호박. 예. 네. 애호박. 네. 예. 그리고 이제 중간 정도, 40, 50대. 40, 50대 호박. 뭐 이렇게 많은데, 네. 자, 이제, 여기다가, 제가 속유골로 이렇게 이거를, 요거는 약간 단호박 성질이 있는 전분이 많은 네. 호박이고, 이거는 단 호박 성분이 있는 이제 거고. 아주 늙은 호박인데, 이것도 약간 달달한 거. 네. 이거는 일반, 완전. 일반인데, 이것도 생긴 게 약간 요렇게 생긴 건데, 이것도 약간 축축하진 않은 거예요. 푸토박 쪽이고요. 예, 이제 그래서 이거는 약간 설이 맞은 호박이라서, 상태가 조금 안 좋긴 한데, 그래서 아까우니까 이거를 이제 제가 잘 이렇게 말렸어요. 그래서 옛날에 서울에 살 때는 이 양파 사고 뭐 이렇게 사잖아요. 뭐 사면 이런 게 주잖아요. 이런 거. 그때는 필요하지도 않고 이래서 다 버리고 이랬잖아요. 여기 오니까 서울에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네. 깨끗한 호박을 제가 또 이거는 따로 크게 썰어가지고 말린 건데 이거는 굉장히 잘 말랐어요. 그리고 깔끔하고. 그렇군요. 예. 그래서 보통 이거를 불려가지고 들기름이랑 마늘이랑 이렇게 막, 간장이랑 넣어가지고, 조금 버무리 놨다가 볶으면서 덜핏가루를 넣어가지고 볶으면 또 굉장히 맛있는 호박나물이 되죠. 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가을철 끝 무렵에 접어들면서 우리 농장에 푸성기로 먹을 것들이 별로 없어서 약간 염려가 됐는데, 이렇게 말린 것들을 통해서 겨우내 먹을 수 있겠군요. 아유, 제가 엄청 부지런했어요. 이거는 이제 저번에 제가 호박이 아니고 고구마. 고구마. 네, 고구마 순도 요리해서 먹었는데 또 이제 맛있는 방법을 찍는다는 게 맨날 또 바빠가지고 또 해먹고 이러다가 이것도 딱이는 따는 거 찍었는데 이제 삶는 거를 또안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삶아가지고 제가 이거를 껍질을 안 까요, 이거는. 껍질을 안깐 상태에서 삶아서 이제 그대로 말리는 거거든요. 껍질을 까는 수고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 좋겠네요. 뭐, 근데 이제 식감은 다 다르죠. 이제 껍질을 까서 이제 해 먹는 거랑 이거는 또 이제 다른 맛이 나는 거죠. 겨울에. 오랫동안 보관해서 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나물이 되는 거죠. 또 어떤 게다 부서지고
그랬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고구마. 그다음에 고추가 올해 농사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제가 휘진 줄 알고 휘진 줄 알고 지금 못 쳤어요. 습관이라는 게참 그래요. 고추가 별로 없었어요. 이게 풋고추가 소리 맞고 나서 병들어서 없고 그랬더니 뭐 요만치? 그냥 우리는 아이, 가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사 먹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약안 치고 사 먹는다면 그것도 벌써 몇만 원어치 되겠는데요? 네, 한 2만 원치 되겠네요. 그래도 뭐 그걸 떠나서 어쨌든 우리가 농사 진 거를 제가 깨끗하게 씻고 말려고 쪄서 이렇게 했다는 자체가 좋은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뭐가 많죠? 셋, 이렇게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종류가 이거는 되네요. 고구마를 제가 톡 고구마. 쪄가지고 이제 아하. 간식으로 먹고 이제 빵이나 떡할 때 넣으려고 제가 이거는 따로 했고 이거는 인삼 이삭스 쓴거 이제 이렇게 인삼도 말리고 계시군요. 말려서 이제 차크림 먹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약간 방법이 그냥 이렇게 뭐 넣을 수 없으니까 이거를 빈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걸 다 먹어요. 이런 식으로 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하나씩 딱딱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넣기도 좋고. 이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하는 모습이 그랬어요. 아, 그몇 그랬어요? 개를, 예, 그럼요. 그래도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하게 하나씩 두 개씩을 해서 중간에를 탁 묶어 놨어요. 오, 탁 묶어야 되나, 그럼? 자기 끈으로 묶어도 돼요. 그러니까요. 아, 이거 안 마르면 어쩌나 했더니 햇볕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는 제가 여기서 선글라스를 안 끼면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우리 집에는. 이게 남향이라서 햇볕이 너무 잘 들고 그래서 이게 가능했어요, 말리는 게. 오늘은 참할 일이 많네요. 아까는 구찌뽕. 또 제가 그 액기스를 담았거든요, 요소를. 그거 담고. 아, 이거 이렇게 돌려볼까? 재밌게? 아우. 그게 오, 예. 옆으로 돌리는 게 길진 않았는데 딱 모양이 기억나요. 우리 어머니가 오, 해주시던 그래요? 그 모습이. 이건 그냥 두면. 그 상태에서 그걸로 살짝 돌리는 거였죠. 아, 이렇게 안 하고? 뭐, 이렇게 돌려도 되잖아. 네. 내 마음이지, 뭐. 누가 뭐라 그래. 이렇게 해서 안에다가 탕기면 되겠죠? 아, 근데 가을에는 정말 풍성해요. 먹을 게 많아요. 또, 이제, 집에. 봄에는 새로운 생명들이 돋아나서 푸성기를 먹는 재미가 있고요. 가을에는 잘 익은 과일들이랑 또 이렇게 말린 음식들을 먹는 또 재미가 있네요. 아, 그럼요. 이게 또 겨울에 우리가 햇볕을 많이 못 받잖아요. 그래서 참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한데 이제 이런 걸 먹음으로 해서 이제 그런 것도 보충해주고 참 귀농하니까 여러 가지로 뭐 일하면서 힘든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참 좋아요. 보람 있고 풍성하고. 아이고, 끊어졌다. 많이 이건 너무 많이 말렸나? 너무 이렇게 하면 돼요. 수분이 너무 모자라는 모양이네요. 오, 완전 바삭 말랐어 이게. 완전 굵게 내가 해놨는데 돌리는 시기가 조금 늦었는 듯한 느낌도 조금 있긴 하네요. 뭐 슬프지만은 예쁘긴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보관하면은 부자 된것 같아. 그러게요. 이렇게 많은 말린 식품을 저장하고 있는 집들도 많지 않을 거예요. 시골에는 뭐, 근데 시골도 일하다 보면 귀찮아서 바쁘고 잘 못하게 되죠. 이전엔 참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좀, 사먹기도 하고 손 많이 가니까 그래도 뭐, 해서 자, 우리가 귀농한 지 4개월? 4, 5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올해 이런저런 수확할 것들이 많이 있네요.
그쵸. 토마토도 많이 따먹고, 충분히 먹었어요. 상추도 많이 먹고. 그래서 먹다 먹다 고라니도 와서 먹고. 고라니가 되게 예쁘게 생겼거든요? 예쁘게 생겼는데, 아까도 봤어요. 막 돌아다녀요. 그 사슴처럼. 그러게요. 낮에도 이렇게 마을 한복판에까지 내려오네요. 근데 진짜 맛있고 부드러운 것만 싹싹 먹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내년에도 지금 뭐 별걸 다 해놨는데도 이제 어릴 때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콩을 심잖아요. 그러면 콩을 새하씩 심은 이유는 새들이 와서 먹으니까 새하씩 심는데, 그래도 어릴 때는 새들이 와서 또 콩을 다 빼먹으면 또 다시 또 콩을 또 심는데요. 그러면 싹이 나가지고 좀 이쁘고 잘 클라 그러면 또 고라니가 와가지고 싹을 홀라당 또 맛있는 부분 뜯어먹고. 그래가지고 또 그중에 살아남은, 어쩌쩌 해가지고 살아남은 것들은 이제 커서 열매를 탁 맺으면 또 멧돼지가 와가지고 싹또 먹어치우고. 참 이게, 같이 동물들과 공존하면서 농사를 짓는 게, 쉽진 않죠. 네. 그런 그 짐승의 피해를 뛰어넘어서 극복하고 이렇게 말린 식품이 많다는 것은 참 행복입니다. 그쵸. 자, 저 감도 마저 넣을 건, 아니, 고구마도 마저 넣을 건가요? 고구마는 예통에 넣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이제 일반 통에 넣는데, 이게 또 너무 많이 말리면 아닌데, 요 정도 말랐을 때, 이제 통에다 딱 넣어놓잖아요? 넣어서 네. 보관을 하면, 네. 우리가 꽃감을 보관했을 때 약간 하얀 분이 나오잖아요. 네. 곰팡이처럼 하얀 분이 나오면 또 이게 맛이 또 다른 맛이 나와요. 자, 이제 이렇게 올해 수확해서 제가 열심히 말리고, 아우, 손이 완전히 할머니 손이 다 됐어. 어머, 이거 빠졌네. 그러네요. 네, 완전히 그냥 호박 두 개가. 우리 모델 협회 가면요, 다른 모델들은요, 손도 예쁘고 피부도 하얗고 이런데, 저는 이번에 갔더니 팔도 새카맣고 손도 할매 손이고 쇼를 하는데, 아, 완전 천년 다 됐어요, 진짜. 그래도 뭐 햇볕 받으면서 이렇게 있으니까 건강한 거는 있죠. 자, 하나, 둘, 셋, 넷. 됐어. 이제 걸어 놓으면 제가 이제 안에다가 옷걸이에다가 이거를 딱 걸어 가지고 보관을 하면 될것 같아요. 네. 뿌듯해요. 그만큼. 좋아요, 좋아. 그러네요. 푸짐한 가을거지에 또 이렇게 말린 식품까지 만드는 것 축하합니다. 네, 인삼차도 끓여 먹을 수 있어요. 애쓰셨습니다. 아이고, 뭐 같이 네. 했죠. 지금까지 말린 식품들을 이렇게 거두어서 저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농구 모델 네, 박미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